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은 누가 하는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누가 하는가? 그리고 위반해달라고 위반 제안은 누가 하는가?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59페이지에서 제4장 도시군관리 나오고요. 넘어가서 보면 60페이지 콩 3번에 나와 있죠. 콩 3번이 중요하죠. 중요표, 별표 60페이지. 그래, 도시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땅에다 최종 결정할 때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여섯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한 바 있죠. 약자로 여섯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용. 용, 용, 길, 사, 지, 입. 거기 도시군관리계 내용 해가지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2번 개발 제한구역부터 시가와 조정구역 뭐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걸 묶어서 용도 구역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래, 이 여섯 가지가 도시군가로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때 이것들을 우리 땅에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앞서서 그 계획을 짜는데 이 짠다 이걸 위반이라 합니다. 위반할 수 있는 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자가 있습니다. 그래, 위반권자가 누굴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60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이렇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땅에다가 이 여섯 가지가 결정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토지용의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 계획에 의하여 구속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에게 구속력이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을 하고요. 우리 일반 국민에다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있죠? 이런 것들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데,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계획을 짤 때, 짜는 사람을 수립권자 그랬죠, 수립권자.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권자란 말 대신에 위반권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위반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행정청의 장들만 할수 있고요. 우리들은 못합니다.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 뜻을 우리는 공부한 바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뭐예요? 그러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후,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래서 자, 용용용 기사집을 서울특별시 냈다
입안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 돼요. 인천광역시에다 입안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려고 한다 하면 인천광역시장이 입안을 하고요. 세종특별시 땅에다 하려고 한다 하면 세종특별시장이 입안을 하고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제주됐다 할 때는 제주특별시도사가. 팔도대 뭐 수원시 그런 데다 할 때는 수원시장. 연천군에 산다 그러면 군수가 이방권자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방권자는요, 이 장들이 이방권자 돼요. 특별시장 거기 나 있죠. 60페이지 보면 원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가 이반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그네들이 원칙적인 이방권자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이방권자 이렇게 약적으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입안해 나가려 할 때요,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입안한 게 아니고,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그 지자체 엮어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관계, 그 특광, 특특시장서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예컨대, 서울특별시 안 했다, 이걸 입안하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 담도 입안한데 입안하고자 한그 땅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여기가 부천시가 있다. 부천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장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바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 절차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는 경기도 소속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사 이 부천시장 네가 해라. 서울특별시장 네가 해라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이보다 더 높으시면 누굴까? 국토교통부장 계시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면 그자가 입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천안시다, 천안시 내에다 이런 용용용 기사지 입을 입안할 천안시장이 단독으로 입안하면 되는데 저 입안코자는 그 땅이 이렇게 천안시하고 옆에 홍성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홍성 군수하고 이 천안시에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입안할지 생각하나 아니면 공동으로 입안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여기는 같은 충남 도산하죠. 그러니까 충남 도지사가 홍성 군수가 하세요. 천안시장 하세요라고 지정해주면 그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하더라도 특광 특특시장수가 나와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용용용 기사집을 입안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서울특별시 땅, 여기는 경기도 땅 이렇게 두 개의 시도의 땅에 걸쳐서 이렇게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짜려고 한다.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입안을 할수 있어요. 또, 기반시설을 설치와 관련된 그런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의 부지가 두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할 때도 국토교통부장이 단독 입안하고요. 그 다음에, 도내에, 천안시가 있다, 뭐, 홍성이 있다, 이두개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 싶다, 그러면, 충남 도지사가 단독으로 입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입안할 때도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용도구역정이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이 있는데요. 이 수산장 보호구역은 수산장 보호 육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다 지정을 해나가게 된 것이 수산장 보호구역인데, 이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한다.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 장관이 이방권자 돼요. 그래서 도시 군갈 이방권자는 총 9명 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거기 나오죠. 자,
61페이지 보시면 원칙에서 6명 보였었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61페이지 보면 A회에서 국토교통부장 위반. 국토교통부장은 가로열고 수산장 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은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국토교통부장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1.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계획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 그때 시도에 따라 떠넘치세요. 시도.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 위반한다. 그거하고 동그라미 2번. 도의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또는 시장에서 의견 요청에 의해서 도시공을 위반할 수 있는데 어떨 때냐. 넘어서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할 때. 거기다 체크. 시군.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가 단독 위반한다. 이 정도는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 이제 이방권자를 총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보세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도의사는 약자로 광역자치단장으로서 약자로 이걸 시도사라 합니다. 시도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이 있고 수산양 보건 해양수산부장이 있죠. 시장수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권자로는 국토교통부장과 약자로 국장이 있고 수산장 보호구역을 증을 할 때는 해양수산부장, 약적으로 해수장. 해양수산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사가 있었고, 시장, 군수가 있다. 이방권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자들이 하면 도시 군관리 위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권자를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쭉 해서 63페이지가 보입니다. 63페이지 3번이 보일 건데요. 도시 군관리 이반제 나와 있죠. 이 이반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보시죠. 자, 별표 쳐놓으시고, 조금 전에는 이반권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반권자들은 자기가 이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이반을 해 나가고 그런데 이반을 제한받아서 이반에 나갈 수도 있어요. 이반을 제한받아서 바로 이반권자들이 이반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반 제한은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를 딱 쳐놓고 좀 간식게 정리해 주세요. 누가 이반을 제안할까? 제안자가 누가 될까? 법적으로 이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하신 자가 누굴까? 바로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어요. 이자들은 이반권자는 될 수 없어요. 거기 나 있죠.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과 이반을 하신 자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들은 이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이반권자는 아니고요. 이반을 제안하는 제안자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주민이고요. 이해관계자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맞춰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뭐 아파트 건설업을 한다 이런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이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네들도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이반해달라고 이반권자한테 제안서 낼 때 이반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용용용 기사지가 있는데 입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를 다 이반을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냐? No. 바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 가지로 한정이 됩니다. 제안사 박스 속에 보면 1.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2.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사항 3. 사안을 비롯한 개발 증조 지정과 변경 사항 4. 지정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물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표제하는 사항 5.
입주기재 취소의 지정 및 변경과 입주기재 취소의 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머리짜 따가지고 기반 쓸 때 기. 지구 단위 개꿀 때 지. 산업통 개발 중도 산. 그 다음에 대체. 입.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뭐니라고 물어보면, 기지산, 대체, 입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기지산, 대체, 입. 기지산, 대체, 입. 기지산, 대체, 입. 다섯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가 있고요. 지가 있고, 이 용도 지구 중 산업통 개발 지구, 이거 산, 기, 지, 산, 그 다음에 대체가 있었죠. 입. 이렇게 다섯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64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이 도시 군관리 2번 제안할 때 동의 확보기 나했죠. 이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여기다가 기반시설 공원 좀 설치해 주세요.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그 계획 좀 위반 좀 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된다. 뭐 산업통 개발 직류 지정을 해달라고 제안서 된다. 등등. 이거 제안을 하게 되는 것들은 다 땅에다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다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때 나무 땅에다 막 해달라고 하면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땅 주인들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동의서 처음 봐가지고 제안서 내라. 그래야 수리해주겠다. 동의서 없으면 각하시켜버리겠다. 요건 안 맞으니까 던져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요건이 중요해요. 그래,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땅 주인한테 확보해가지고 내야 제안서가 수리돼서 일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 이 동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이 세 가지, 설치가 됐던 정비 계량 똑같이 이것은 5분의 4. 여기다 공원의 설치란 계획 위반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때 이걸 5등으로 나눠볼까, 이렇게요? 똑같다, 가정해. 1, 2, 3, 4, 5. 그러면 5분의 4 이상의 해당자의 동의 받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제안서가 수리돼서 뭐 반영해가지고 위반하든 어쩐든 하겠다, 이거죠. 5분의 4 이상 동의서 받아라. 근데 이 동의서 받을 때 이 대상 토지가 있다면 그 안에 개인 땅이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 개인사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온 땅, 국가가 가져온 땅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이 동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안에 국공유가 있다면 국공유 제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면적 계산한 다음에 5분의 4 받아라. 국공유 제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국공유 제하고 이것도 아시고요. 거기 나와있죠. 2번. 도시 군관리계 위반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 공유지는 제외한다. 포함해라. 제외한다. 사유지를 가지고 면적 계산하고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을 챙겨와라. 동의요건 꼭 암기해야 되겠죠. 공법은 좀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법같이 쉬운 게 없어요. 단순합니다. 숫자가 좀 많이 나와서 암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공법같이 공부하기 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하시면 공법 정말 재밌고 공법 별로 할 게 없어요.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가고 반복을 하면 공법이 가장 쉬워요. 공법을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얍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얍삽하게 공부하면 다 떨어집니다. 공법 40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막 시중에 돌아요. 이런 표 가지고 막 끄적끄적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서 보죠. 다 떨어집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 그 자료 계속 팔아먹는 자들이 있는데, 얍삽하게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면 그걸 가지고 반복을 하면 됩니다. 기본서가 최고입니다, 기본서. 뭐, 부동산 공법 체계도 이런 거, 얍삽하게 만들어서 막 팔아먹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현혹되면 바로 공부해봐야 다 헛공부되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기본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별표 쳐라.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공법 흥미롭고 재밌게 해서 합격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법은 가장 재밌는 과목이다. 가장 흥미로운 과목이다.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도 안 하신 분들이 공법에 대해 그 이상한 말을 퍼뜨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 아주 중요하다. 동의했고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자, 주민과 이해 강제는 도시권 관리의 위반 제한자다.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기지산 대책 2위 있다. 이때 제안서 낼 때는 제안하게 된 설명서하고 도면하고 서류, 도서 만들어서 내는데 그때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한다. 기는 얼마냐? 5분의 4다. 남은 얼마냐? 지산 대책 2은 다 3분의 이상이다. 5분의 4, 3분의 1. 5분의 4, 3분의 1. 5, 4, 4, 2. 5, 4, 4, 2. 이렇게. 5, 4, 4, 2. 이렇게.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세 가지 다 5분의 4입니다. 설치도, 정비도, 계량도. 근데 설치는 5분의 4, 계량, 뭐, 정비는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틀려요. 설치도, 정비도, 계량도, 기는 다 5분의 4다. 이렇게. 남은 3분의 2다. 그리고 사유지를 대상으로서 면적 계산하지 국권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5번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쭉 기다리고 있네요. 2번 제안에 따른 절차, 이렇게 나와요. 절차.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4번 중요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2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번 제안서가 들어왔다 하면, 2번을 하게 되는 제안서 받았던 2번권자가 제안자한테 반입을 결정을 알려주는데, 그 기간은 이렇게 다시 알려주는데, 며칠 내에 알려줍니까? 제안서가 오늘 들어왔다 하면, 원칙 45일이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해서 알려도 됩니다. 이때 연장을 할 때는 일에 한해서 연장 통보하네요. 그때 며칠 연장할 수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30일. 이 수치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4번이 나와 있잖아요. 비용 부담. 이때 만약 이반권자가 이걸 반영해서 이반을 해주게 된다. 결정해준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반과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마지막에 때 체크. 부담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이거. 마지막이 중요해.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전부를 제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립니다. 협의해서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71페이지로 갑니다. 7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나오잖아요. 결정. 그때 결정권자 별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에서 원칙이 나오고 이 법공부할 때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도시군관리계 2반하고 2반 제한제를 공부했는데, 그러면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가? 결정권자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나오지 않아요? 예외 1, 2, 3 이렇게 나오죠. 그 예외가 아주 중요하다. 먼저 1번, 이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건이 있다. 뭐냐?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를 변경한 도시공원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거 하나 봐두시고. 2번, 수산장 보호구역을 지정화 변경한 도시공간은 누가 결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받으시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게 되는 것이 있다.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 자기가 결정한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화 변경한 도시공간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한 도시 공간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 이 세 가지를 잘 받으세요. 다시 한번,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있다. 뭐냐? 시정수가 위반해가지고 지구단의 계획이다 라고 했던 도시 공간은 자기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있다. 뭐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변한 도시 공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한 도시공간은 자기가 결정한다.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 용도적, 용도적 사변한 계획을 위반하는 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공간의 국장만이 위반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간은 자기만 결정한다. 둘째, 개발 제한구역. 여러분 땅에 있다 그린벨트인 개발 제한을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산세의 제한을 받아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만은 그때하고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역이 개발 제한구역인 그린벨트니까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를 쓰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고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도시 공간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화 변경하는 도시공간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합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74페이지로 가서 보면 이렇게 도시공간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하고 열람시키거든요. 75페이지 보면 3번이 나옵니다. 효력발생해가 나오는데요. 효력발생에서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중요표, 별표. 이렇게 도시군각을 딱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고시하고 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군각을 결정했다면 그러면 언제 효력발생하니? 효력발생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구속을 당합니다. 땅 주인들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바로 지용도면을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고시한 날부터. 그게 중요해요. 중요표. 도시 군갈의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정도로 봐주십시오. 그럼 지용도면이 뭐냐? 밑에 기억에 밑줄 친 거 있잖아요.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 그래,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 했다가 이번에 도시 군갈로 딱 결정했는데 도로비로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도로비로 결정난 곳이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걸 지용도면이라 합니다. 이런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도시 군갈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77페 보면 가로 1번이 나옵니다. 도시 군갈계 재검토에서 특광 특특 시장 우수는 몇 년마다 도시 군갈계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느냐? 5년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도시 군기본계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봐보세요. 78페이지 A제 3번이 있죠. 기출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8페이지 A제 3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 군관리계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재앙사항별 토지소의 동의요건으로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단, 동의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고인을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기반수 설치하는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 얼마 이상을 동의받아라? 5분의 4. 2번 기반수로 정비하는 사항도 얼마? 5분의 4. 근데
3분의 1로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아까 기지산 대체 2에서 기만 무조건 다 5분의 4고 지산 대체 2번 다 3분의 이상을 동해서 받아라 했죠. 그래서 3번 지산 5번 대체 보입니다. 대체 다 3분의 1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또 이제 4번 하나 볼까요? 이제 4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갈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누가 합니까? 개발자원구역 지정해란 도시군 국장만 한다고 그랬죠. 2번 누가 하냐면은 도시자용공업 지정에 관한 도시군은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합니다. 3번 개발자원구역 개발자원구역 지정과 변경 다 국토교통부장을 해요. 4번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의 결정은 누가 하냐? 국장만 합니다. 5번 끝에리 국토교통부장에 위반한 도시공간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던 것이에요.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이제 5번 볼까요? 5번 보시면은 조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그런 거.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역 개시수도 지정화 변경, 기반시설 설치 및 계량,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입주기의 최소 지정화 변경, 입주기의 최소, 이걸 알고 있는 걸 물어봤던 것인데. 자, 5번. 도시 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만 모두 그런 거. 기업, 도시자연공업 지정, 여기 들어가 있죠. 니은, 개발밀도 지정은 없죠. 그래서 땡. 디귿, 도시개발사업하는 계획 여기 있죠. 리을,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 여기 있죠. 그래서 도시공가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거 그러면 니은만 빼야 되겠죠. 니은 빼면 기업, 디귿, 리을. 답은 5번.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밑에 해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해설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머리에다 넣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죠.